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설을 하루 앞둔 오늘은 봄에 접어드는 입춘이기도 한데요. 입춘을 맞아 제주 전통의 탐라국 입춘굿이 펼쳐졌고 전통시장에는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 한해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나무로 만든 소 낭쇠가 제주 목관아에 들어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메마른 땅을 쟁기로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며 새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구판의 중심에 낭쇠가 들어서면서 절정에 달하는 탐라국 입춘굿. 입춘 덕담이 이어집니다. 우리 농업뿐 아니라 우리 제주 도민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관광객 모든 분들이 무사히 형통하기를 기원하는 그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입춘날 풍요를 기원하는 제주 유일의 탈군놀이인 입춘 탈군놀이도 빠질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시민들은 흥겨운 놀이를 함께 즐기며 한 해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여행 왔다가 입춘굿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요. 지금부터가 뭔가 중요하지 올해 이렇게 우리 가족의 새 기운이 돋고 1년 동안 잘 될 수 있는 활력소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아요. 명절 준비에 전통시장은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부터 가족과 나눌 음식을 장만하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설 전날 가장 바쁜 곳은 바로 떡집. 떡시루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떡을 자르고 포장하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육지에서 친인척들도 오실 거고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떡을 했는데 이제 간소화하면서 이제 사러 왔습니다. 또 친지들하고 같이들 즐거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8.4% 늘어난 24만 5천여 명. 모처럼 많은 관광객과 귀성객이 몰리면서 제주의 설 풍경이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